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144페이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주일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처음 표적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앉은방이도 걷게 하시고 또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 이상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 전하는 가르침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를 동시에 같이 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현대말로 시청각 교육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전하시고 보여주시고 전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이렇게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인간으로 볼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면 이분이야말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시고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듣기만 하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뭉토록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냐. 확실하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알아라. 이것을 보고 알아라. 사도 요한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예수께 가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까? 가서 좀 물어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죠? 내가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방이를 일으키며 문둥이를 낫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확실하게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알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지도 않았어요.
좀 섭섭한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의심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릴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표적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요, 독생자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네 가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째 인물은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둘째 인물은 하인들. 그리고 셋째 인물은 연회장. 그 다음에 넷째 인물이 마지막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게 음료수인데 포도주가 있어야 분위기가 즐거워집니다. 잔치집에 제일 잔치에 즐거워해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음료수가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도 거기 계셨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을 취했지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 예수가 하나님께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께 알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의 문턱에 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이런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겨도 말할 데가 없고 해결할 데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기도도 할 줄 몰라. 또 말할 데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왜 불쌍하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보호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동안 우리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시요 아버지십니다. 마리아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 문제를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도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오셔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문을 두들기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세요. 그리고 이거 예수님께 간구하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눈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예수님은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해결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예. 참. 근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그러면 이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입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발을 씻으려고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입니다. 또 이 항아리는 두세 통 드는 물이 들어갈 정도로 큰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가. 물이 많이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물을 떠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을 뚫어 멀리 가야 돼. 가서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말한 대로 그대로 묵묵히 실행에 옮깁니다. 그 발 씻는 항아리 속에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가득 차게 채웁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여섯 항아리에 다 채웁니다. 하인들은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아무 불평 없이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발 씻는 물을 담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인들은 묵묵히 말없이 합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웁니다. 이번엔 또 뭐라 그럽니까?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또 물을 갖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인들은 아무 불평 없이 또 그대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가 지금 어렵든지 쉽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묵묵히 말없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말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떠한 결과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묵묵히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묵묵히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옮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걸 하인들은 봤습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9절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어마어마하신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질 걸 모르는 조금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연회장은 예수님에 대한 것도 모릅니다. 마리아가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연회장에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중에 온 포도주가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가 들어왔는지 연회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연회장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큰 역사를 이 연회장에서 행했는데 이 연회장은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연회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아,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왜? 연회장이 책임이 있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진대. 근데 이 연회장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비밀, 이거를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 사람들은 연회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지금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로도 전하고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시청과 교육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연회장과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말로 하고 보여주고 말로 하고 생활로 보여주고 예수님과 똑같이. 네 번째, 11절에 제자들은 이거를 구경했습니다. 묵묵히 구경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봤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것도 봤고 또 하인들이 물 떠서 덧 담는 것도 봤고 그 물 떠온 것을 나눠줬는데 그게 포도주가 되어서 더 훌륭한 포도주를 보게 된 것도 봤고 다 봤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라. 예. 예수님은 진정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구나.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 물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물질이에요. 물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물은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고 그죠?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천한 데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포도주는 가치가 있는 물질이고 돈 주고 사야 되는 물질이고 포도주는 향기가 있고 포도주는 만들려면 오랜 수고가 필요하고 포도주는 색깔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포도주는 잔치에 쓰이는 귀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다 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 가치가 없고 또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고 그냥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천하디천한 것이 바로 이 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천한 존재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마귀를 따라가고 또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하찮은 비참한 존재였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물과 같은 존재예요. 보호자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예수님도 없어요. 아무것도 영적으로 소유한 것이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살고 일하다가 그냥 죽으면 가는 그러한 가치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물과 같은 우리의 존재가 포도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향기가 있고 또 예수님의 향기가 있고 우리는 아름다운 색깔이 있고 또 우리는 귀하게 쓰이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잔치상에 올라가는 그러한 포도주와 같은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이사야 60장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포도주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그 영광이 포도주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사야 60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한 몸에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가치가 있는 포도주가 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험입니다. 아멘. 야,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물이 아니고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포도주와 같이 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